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와 관련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있었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에 아동학대 특례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시신이 훼손된 채 냉동 상태로 발견된 사건, 굶주린 상태에서 화장실에 갇혀서 락스와 찬물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원영이 사건, 또 4살 딸이 꾀병을 부린다면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 모두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입니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점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도가니, 조두순, 또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수 변호사와 인터뷰합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83억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소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주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 관련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위해서 소송을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랜드 사건 외에도 임금 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120 다산 콜센터 그리고 서울 노동권익센터 카카오톡 아이디 서울 알바지킴이 또 각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뱅글스의 매닉 먼데이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투데이 포커스 릴레이 인터뷰. 자,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이죠.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도무지 이 사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 아동들의 부모라는 점이 더 걱정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도가니 사건, 또 조두순 사건, 울산 계모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변호했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이명숙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변호사님은 이 아동학대 사건들 변론하시면서 많이 또 우셨죠? 네. 예. 마음 아프죠. 그렇죠. 그런 사건을 맡으면서, 아유, 뭐 이런 사건들이 있나 하면서 꿈에서도 나타나실 거고 많이 또 속상하셨을 텐데 2016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죠. 예. 그 작년 이맘때 크리스마스 직전에 왜 인천 연수구 아니요 인천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했던 마트에 갔던 소녀 사건 다들 하면은 기억할 겁니다. 예예 예. 배관 타고 배고파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예. 시작으로 해서 장기 결석 아동이 얼마나 있나를 추적 조사했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죽어간 것들이 발견이 됐었죠. 우리 기억나는 예. 게 왜 부천의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도 발견됐던 그 사건도 3년 이상 숨겨져 있었던 사건이었고. 또 11개월간 사망한 이후에 백골 상태로 집안에서 발견됐던 여종생도 있었고 또 친어머니가 안매장한 고성 사건도 있었고 평택 원영이 사건 그 원영이도 안매장 당했었죠. 그리고 예. 10월에 포천 입양한 아동을 살해해서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했었던 사건도 있고 여튼 올 한 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것 같아요. 예. 아, 뭐, 점점 좀 줄어들질 않고서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짤막하게 제목으로 전달해 주셨는데도 너무나 그 섬뜩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손이 떨릴 정도로 좀 화가 나고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지난해보다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가요? 여전히 심각하죠. 예. 다만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예. 신고하는 일도 높아지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집 찾아가고 하니까 이런 끔찍한 3년 전, 몇 년 전 이미 존재는 몇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예. 그동안 은닉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드러났죠. 이거는 몇 년 전까지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일까요? 뭐 옆에서 누가 울면은 아유 뭐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신고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배낭 타고 내려왔던 소녀 같은 경우도 예, 예.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뭐 그랬죠. 아니면 옛날 같으면 이거 뭐야라고 부모 찾고 혼내고 돌려보내고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는 그리고 지나가면 저 아이 혹시 학대받는 거 아닌가? 예. 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떤 TV 프로에서 보니까 학대받은 그처럼 학대받은 현장을 보여주고 아니면 학대받은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신고하거나 때리는 부모를 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지나갔지만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심하긴 하지만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들로 힐끔힐끔 돌아보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의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의 집 일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동학대 발견율이 예, 예. 1000명당 미국은 9.1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3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요. 천만 명의 아이가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거는 한 17,000건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 중에 발견율 자체도 아주 굉장히 낮고요. 아동학대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예. 50건도 한 집 정도는 소리도 지르고 몸싸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일상화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동감하기 때문에 그게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도 아동폭력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심각한 아동학대인 거고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폭력, 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청취자분들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견 뭐 제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지금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변호사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늘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언론 보도가 많이 되니까 이게 더 늘어난 것처럼 비치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건데요. 예. 언론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가 돼서 아동학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상황, 안매장하고 시신훼손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예. 내가 하는 이렇게 뭐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거, 제 잘못해서 엉덩이 때리는 거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야. 아동학대는 TV에서 보이는 저런 끔찍한 것만이 아동학대야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동학대는 그건 아주 아주 극단적인 아주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아동학대 70% 이상은 정서적 학대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83% 이상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가해자라는 게 정말 더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 실제로 학대 신고 건수나 피해 사례 접수는 어떻게 좀 변동이 있습니까?
신고 접수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신고 접수는 이전보다가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 예. 10년에 비하면 2014년, 2015년이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신고 건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신고된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을 되거든요. 예, 예.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면 그다음 어떻게 조치하느냐. 거의 70% 가까이는 집에서 아이들 그전에 그 부모랑 살고 있고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아이가 화상을 입고 뭐 골절이 되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사건들만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고 있고요. 예, 예. 동서적 학대 같은 경우 거의 70%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주에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론상으로만 아동학대다라고 말할 뿐이지 실무에서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는 처분도 없이 그냥 집으로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여전히 되풀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8007번님이 남의 집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괜히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 아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물어보고 살펴보는 문화가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9174번님이 전수조사니 뭐니 해서 불쌍한 아이들 구해내는 건 좋은데 친부모한테 돌아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동학대가 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뭐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회 안전망 구축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 아동학대 관련 법은 잘 만들어져 있죠. 예예. 예. 그리고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지급하는 그 관련 기관에 대한 관심이나 일도 많아졌어요. 그렇긴 예. 하지만 무엇보다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청취자분 제안 주신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우리 아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종이 쪽에 불과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인력도 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 수 있고 학대받는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고 또 사소한 아무리 가벼운 학대라도 신고가 되면 부모 아이들 모두 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그동안 심각한 아동학대 받아온 아이들은 트라우마 치료도 받게 해주고 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그 최순실 게이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돈들 아주 아주 일부만이라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쓰였으면은 정말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사회 경제는 어려워지고 트라우마는 많아지고 점점 사는 게 짜증나니까 그 화풀이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돼야 아동학대로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예예.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좀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없죠. 2014년 울산 7구 계모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예예. 12월 31일 날 그 법은 만들어졌지만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법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산은 대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이 정도로 거의 다 바닥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학대받았다고 신고 온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예산은 거의 없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예산도 문제고요. 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그 추후에 아이들을 다시 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문제 아까 청취자분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요. 올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없죠. 자기 아이를 밟아서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평균 형량이 7년입니다. 예. 자기 아이 때렸는데 2년, 4년 받은 아버지도 있었고요. 보통 가해자의 40% 이상이 집행유예나 3년 이하로 형을 받거든요. 그래도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뇌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평택 원영이 사건처럼 아이가 죽으면 살인죄까지도 기소하는 그 의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이가 사망하면 살인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엄히 처벌하거나 교육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예산과 함께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예산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손방망이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폭력이 시작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둔감해져서 수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된 정책 대안 뭐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체 체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같은 유럽의 49개 나라, 49개 나라에서 체벌금지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맞지 않고 자라요. 그리고 영국은 신데렐라법이라고 해서 예.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째려보고 아이를 심하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왜 맞아도 그게 당연한가요? 유엔이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체벌금지법을 만들 것을 계속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 제대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키워야 된다는 각오를 이번 연말에 다시 한번 가정마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참 걱정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3362번님이 옆집에서 아이가 너무 많이 혼나고 또 옆집에서 내쫓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옆집 사람으로서 어떻게 관여해야 할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이나 인근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예. 담당자가 와서 일단 부모를 상담을 하고 확인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훨씬 달라지거든요. 예, 예. 그냥 지나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예. 신고가 엄한 처벌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도 신고가 작용할 수 있군요. 그럼요. 자, 그리고 5051번님이 꼭 그 곧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정말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다시 소속된다는 게 무섭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는 없는지요. 애 키우기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조두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예, 예. 조두순은 우리 아동학대 성폭력의 상징적인 뭐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80%, 83%가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예. 친아버지나 외부다부지에 대한 성폭력도 정말 많거든요. 음흠. 조두순 같은 제3자에 의한 범죄 30%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조두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있는 것들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드러나는 범죄자,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철저히 사후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동학대 예방은 이웃의 관심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경기도와 인천 소식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KBT
차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 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국약품.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 잡고의 조동욱 이사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 잡고의 나는 카페 어떤 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 잡고는 2012년도 네, 경기도에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예. 주 목적은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나는 카페라는 이름은 그 장애 청년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I'm 카페 또 그 자신의 정체성으로 좀 날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나는 카페 커피 전문점은 경기도 내에 13개가 있고 34명의 발달장애 청년들과 포함해서 51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13개 지점이면은 꽤 많군요. 나는 카페, 뭐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는지요? 뭐 모든 소규모 사업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공공시설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 영업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매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요. 재정 확보가 또 되어야 사실 우리 장애 청년들의 취업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대기 중인 우리 장애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취업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고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예. 제일 어려운 일들 겪어가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원칙 같은 걸 좀 세워놓고서 경영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발달장애 청년들을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두라든지 또 레시피 이런 부분에서 장애 청년들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최고로 가격이라든지 또 원두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돌려드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오셔서 맛있게 장애 청년들이 만든 커피를 드신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 장애 청년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서 급여 외에도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서 예. 장애 청년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예. 어떻게 고객들이 커피 맛 좋다고 얘기들 하나요? 네. 뭐 단골도 많이 있고요. 예, 예. 네,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는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도 커피 드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커피 네네, 맛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어디다 내놓을 만 한가 보죠. 다른 데서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 카페 커피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나는 카페에서 또 줄지 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카페 운영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지요? 특별히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가졌던 편견이었는데요. 이것을 시작할 때 장애 청년들이 만든 커피를 과연 마셔줄까 이런 사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장애 청년들이 커피를 만들면서 즐거움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또 고객들은 그것을 에너지를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 청년들은 더 즐겁게 또 더 정성을 담아서 커피를 만들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실력도 더 향상되고 올라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만 만들었던 친구들이 예. 나중에는 직접 손님들하고 그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그런 실력까지 늘게 되고요. 예, 요즘에는 단골 고객들이 생겨서 예. 가끔 간식도 가지고 오시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도 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해서 일자리만을 위해서 구상 중인 사업 있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찾아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커피를 즐겁게 만드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디자인이나 음악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뛰어난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에 목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우리 장애 청년들이 이렇게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하면서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우리 장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와 더불어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고객들에게는 좋은 커피 또 발달장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장애 청년 꿈을 잡고의 조동욱 이사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자, 첫 소식이 조금 어두운 소식이네요.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홀로 남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남게 됐습니다. 예. 행정자치부는 최근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태백 가운데 인천만 남았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각각 28.1%에서 24%, 28.8%에서 23.2%로 낮아져 지난해 5월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됐습니다. 예. 태백시는 올해 채무 비율이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태백시의 올 3분기 채무 비율은 18.4%로 지난해 1분기 34.4%보다 무려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들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은 언제쯤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인천은 내후년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분기 채무 비율이 39.9%까지 높아져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됐는데요.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올해 말 채무 비율은 30.3%로 떨어졌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7,171억 원을 상환해 채무 비율을 25.5%까지 낮추고 2018년 말까지는 20.3%로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겠는데, 근데 인천 시민들의 부채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2016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니까 인천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올 3월 말 기준 인천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는 6,486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1위를 차지한 서울은 9,671만 원, 경기도는 8,046만 원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가구 부채의 78.3%는 금융부채이고 나머지 21.7%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인천 지역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올해 처음 5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금융부채의 86.5%는 담보대출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천 시민들의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인천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3년 5,678만 원, 2014년 5,892만 원, 2015년 6,346만 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시민들의 빚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꼽힙니다. 예. 은행 이자가 싼 점을 고려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늘었을 것으로 분석되는 겁니다. 인천 등 수도권은 집값이 지방도시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부채가 많은 만큼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자, 뭐 이자 상환 문제, 아, 이거 참 걱정들 많으시겠는데 2년 동안 좀 고생해서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53번째 크리스마스의 생을 마감한 조지 마이클을 기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외매 멤버로서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명곡을 남겼죠. 그에게 어제 크리스마스는 라스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